농구대회 LG와 오리온의 번외 중등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 지금 앞선 이제 번외 경기 두 경기가 열렸는데 두 경기 다 선수들이 했거나 경기를 많이 못 뛰었던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좀 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선발 나와 생각하면 이제 오리온이 LG의 골밑을 두드릴 때 별 큰 저항 없이 골밑슛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 있게 올라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구성준 추가 득점 김찬서 선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찬서의 석점 포인트 이후에 3대3 코트로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지가 또 오랜만에 뺏어냈습니다. 오리온의 속공 찬스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정재민 정재호 득점입니다. 정재호 앞에는 정재호가 맞습니다. 블락샷 장서준 이렇게 계속 결국 이제 통하게 돼 있고 와 정재호의 좋은 패스 정재민 블락샷 김태민의 블락샷 응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농구하는 순간이 괴로우면 농구 보기 싫잖아요. 네. 나중에 또 LG의 정서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격 셋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골밑 쉽게 득점합니다. 조민규. 이게 지금 한 선수가 좀 앞에 나가고 SK에서 보면 2m 당신 네, 선수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처럼 이제 눈에 띄는 선수 그런 선수들이 보통 인터뷰 대상이 되는 편이죠. 아 그렇네요. 네. 최태주 올라갑니다. 득점. 지금 정재호 선수라고 한다면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또 오리온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외곽에서 오. 깔끔합니다. 그렇죠. 높이가 높다고 해서 좋은 드리블 상대하고 있으면 안쪽으로 리버스 레이업 정서준 네. 정재호 들어갔습니다. 정재호의 첫 득점. 결승 득점 올린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반대쪽에 정재호 있습니다. 정재호 골밑. 정재호 들어갔습니다. 6득점째 세러머니까지. 정재호입니다. 완전 또 패스. 정재호 외곽에서 정재호. 정재호 득점. 정재호입니다. 거의 우승 분위기입니다. 뭐 우승 결정을 짓는 또 비었는데요. 김대현 깨끗합니다. 김대현 오리온과 LG의 경기 오리온이 47대